그 다음에 36번 기체윤리 연소 방식과 연소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산 연소는 주로 탄화수소가 적은 발생력 가스라든지 고로가스 등에 적용되는 연소 방식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예혼합 연소는요, 아까 토치 생각하시라고 그랬나요? 화염 온도가 낮대요. 여기부터 잘못됐죠. 네, 아까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화염 온도가 높고요. 국부 가열에 염려가 없고, 국부 가열이라는 건 어느 한 부분만 가열되는 거.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고, 연소 부하가 작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화염의 길이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부터 일단 잘못됐으니까 정답 2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 아까 예혼합 연소 저것이 하라고 했었나요? 저것이, 예, 저것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37번은 내비게이션은 예입니다. 이론 수변속 가스량 얼마냐? 이거는 거죠. 이론 수변속 가스량이니까 GW로 찾는 거고, 부피죠?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걸로 해야 되는 거고, 기체연료 2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를 분석하니까 얘 1.7, 0.15, 0.14, 0.02. 그래서 다 합치면 2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이만큼씩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였냐면 GOW잖아요. 1-0.21에 AO 플러스 뭐 나오냐면 CO2 나오죠. 프로판 들어갈 때 얘 연소되면 CO2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물 나올까요? 물 나오죠. 수소니까. 그 다음에 나올 거 있나요? 없죠. 요거랑 두 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O는 O 곱하기 1에 0.21. 0.21을 쓰는 이유는 부피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뭐 질량비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량비라는 건 들어오는 연료가 질량인데 산출돼야지 되는 산소라든지 그 가스가 질량으로 구해져야 될 때, 그럴 때는 이건 0.232로 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부피니까 0.2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됐고, OO는 얘네들을 소모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소할 때 소모되는 산소 양의 합이니까요. 자, C3H8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보죠. OO2 해서 3CO2와 4H2O로 나간다고 했고요. 얘를 몰 대 몰 반응으로 했을 땐 1대 5대 3대 4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게 얼마만큼 들어가냐면 그 중에 1.7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거에 반응해서 각각의 것들이 얼만큼씩 산출이 되냐면 얘는 8.5, 그 다음에 얘는 5.1, 얘는 6.8.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들어가냐면 CO도 들어가죠. CO는 얘를 만나서 CO2가 되니까 원래는 1대 0.5대 1로 반응하고 있는 이 몰비에서 얘가 들어가는 게 0.15만 들어가죠. 0.15만 들어가니까 0.075, 그 다음에 0.15가 되겠죠. 0.15. 그 다음 또 누구도 들어가냐면 수소도 들어가요. 수소는 이렇게 돼서 H2O로 되는데 얘가 1대 0.5대 1로 반응하고 있는데 얘가 얼마만큼 들어갔죠? 0.14만큼 들어갔죠. 그러니까 0.14가 들어가면 0.07로 나오고, 그 다음에 0.1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산법은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보세요. 프로판이 1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5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1.7이 필요하면 얘가 얼마큼 나오는지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하시고 그 다음에 얘로 나눈 거예요. 돼요? 얘로 나누면 1.7 곱하기 그냥 5 했단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얘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를 얘랑 곱한 거죠. 그 다음 뭐로 나눈 거예요? 얘랑 나눈 거. 마지막으로 얘는 이렇게 곱하고 얘로 나눈 거죠. 그렇게 해야 비례식 완성되는 거니까 다 됐습니다. 주의하실 건 지금 안에 O2가 이미 0.01로 들어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준다? 구한 것들 중에 빼준다. 왜? 유효수소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안에 있는 산소는 수소와 반응해서 물이 될 수 있으니까 쟤는 이제 반응식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결국 쟤는 뺄 겁니다. 자, 그러면 AO는 OO를 해야 되니까 OO가 어떤 거예요?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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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 0.075, 그 다음에 또 누구? 요거 0.07, 요거 세 개 더한 거죠. 다 더하면 이런 얘기야. 8.5
플러스 0.075. 이거 플러스 0.07. 대신에 뭘 빼야 돼요? 처음에 있었던 거 0.01. 얘를 빼야 된다고. 이게 전체가 얼마 나왔냐면 9.06이 나와요. 이거에 0.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41.1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CO2는 요거 3개, 여기 CO2, 그 다음에 여기 CO2 2개 나왔죠. 요거 2개 더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5.1 플러스 0.15, 얘는 5.1 플러스 0.15, 이거 2개니까 이거 얼마 나오냐면 5.25. 그 다음에 H2O, 여기 H2, 그 다음에 여기 H2, 요거 2개 더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6.8 플러스 0.14를 더하니까 얘가 얼마? 6.94. AO는 41.12였던 거니까 이거 다 해서 넘어가면 44.68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는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38번. 혼합가스인데 메탄, 그 다음에 에탄, 프로판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혼합가스가 있을 때의 폭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단, 르 샤틀리에식을 적용하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폭발 범위가 하한치가 있고 상한치가 있죠. 이 세 개의 평균 하한치와 상한치를 고려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한치는 르 샤틀리에식에 의하면 하한치는 어떻게 구하기로 해야 되냐면 100에 L2에 이게 하한치를 구하는 거죠. 로우니까 이거 하한치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뭡니까? 부피 그 다음에 하한치 플러스 몇 개 나오는지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붙이시게 하면 되죠. 분자가 부피 그 다음에 밑에 분모가 하한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부피가 얼마냐면 CH4는 30, 그 다음에 하한치가 얼마냐면 5, 이거에 또 마찬가지 30, 그 다음 하한치가 3, 마찬가지로 요거는 40이네요 40, 그 다음에 하한치가 2.1.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한치는 100에 U2L, 네, 얼티메이트의 약자인 거죠. 그럼 얘는 이거에 U1에 플러스 V2에 U2에 플러스 V3에 U3 이렇게 하면 되니까 상한치만 고려하시면 되죠. 위에 이건 같은 거니까 함유치는 15 플러스 30에 12.5 플러스 40에 9.5.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아래가 좀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부피죠. 여기가 하한치죠. 여기가 부피죠. 여기가 상한치죠.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부하가 부상을 당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피, 하한치, 부피, 상한치. 폭발을 했기 때문에 부하가 하한치, 그 다음에 부하가 상한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다 하면 11.61, 그 다음에 요거 다 하면 2.85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보세요,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거 다 하신 다음에 요거 계산하신 거를 어디다 가셔야 되냐면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100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만약 상한치 이거 구하신 거 있잖아요. 요거 다 구하신 걸 어디에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고 100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85에서 11.61 범위로 되는 거. 네,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죠. 39번입니다. 미분탄 연소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미분탄이래요. 탄을 가는 거예요. 이걸 왜 갈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고체 연료 같은 것들을 연소를 시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이거 올려놓은 거를 화격자를 통해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화격자라고 하면 선생님들 이제 그 고기 불판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 불판 위에다 고기를 얹어놨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뭡니까 뒤집어주지 않고 그대로 잘 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잘 안 타면 밑부분만 타고 위에는 잘 안 탈 수 있죠. 완전한 연소가 좀 안 되고 괜히 과잉의 공기를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연소시킬 때는 뭘 해주면 좋냐면 미분을 시켜주면 좋아요. 미분을 시켜줬다는 얘기가 잘게 쪼갰다는 얘기니까 잘게 쪼개면 비표면적을 생각했을 때
이게 입자의 직경인데 이게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얘는 비표면적이거든요. 이 비표면적이 커지잖아요. 비표면적이 커지면 공기와의 접촉이 열과의 접촉이 원활해진다고 공기와 열과의 접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잘 타요. 잘 타기 때문에 이러면 굳이 연소용 공기를 많이 넣어줄 필요 없죠. 잘 타니까 불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는 결국은 동력비를 줄일 수 있다고요. 감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를 잘게 쪼갰어요. 잘게 쪼개면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분진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 분진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집진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치를 대용량으로 설비를 해야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하변동에 대한 응답성, 부하변동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밥 생각했나요? 밥집? 아니 밥솥 생각했나요? 그러니까 얘를 많이 쪼개고 쪼갤수록 이제 어떤 부하변동에 많은 양을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니까 네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대용량 연소에 적합한 거니까 화급자 연소보다 낮은 공기비, 공기를 많이 넣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높은 연소 효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무 연소와 상이한 점은 가스화 속도가 빠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분무 연소가 뭡니까? 액체를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스화 속도가 빠르대요. 누구보다? 액체보다 석탄이 가스화 연소가 빠르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이 좀 잘못되어 있죠. 액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가스화 속도가 빠르고 얘네들은 어쨌든 고체화되어 있는 거니까 가스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에다가 화염이 연소실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대요. 얘네들을 연소시킬 때는 불길이 있는 곳에다가 여러 군데를 훅 뿌려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화염면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깔려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부탄 2kg이래요.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했답니다. 부탄은 C4에 H12였는데 얘를 아까 보니까 13에 2, O2 이건 아까 세웠던 반응식이니까 바로 하죠. OH2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얼만큼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들어가는 게 kg 맞아요? 그리고 이론 산소량이 kg이면 kg per kg으로 생각하시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는 연료가 kg, 찾고자 하는 게 kg이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얘하고 반응 결국 누굴 찾는 거예요? 산소를 찾는 거잖아요. 얘랑 얘랑 둘이 원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12 곱하기 4 이거 뭐 찾는 거예요? 분자량 찾는 거죠. 이거에 플러스 10 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58이네요. 이거 58kg 들어가고 있으면 13에 2 곱하기 32kg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서로. 그런데 2kg짜리 부탄을 넣으면 산소 소모되는 거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사실은 기사 수준이 아니거든요. 58 이건 6.5니까 곱하기 32를 한 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부탄 2kg 이거 부탄입니다. 곱하기 반응비 누구하고 누구? 원래 얘하고 얘하고의 반응비 6.5라고 했으니까 6.5 곱하기 32kg에 이거 산소 이거를 뭐로 나눠? 58kg에 부탄 원래 반응하고 있던 이걸 나누는 그럼 부탄이 끊어지면서 산소의 kg으로 나오는 거죠. 정답은 7.17kg 해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방지 기술